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서의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서두 다윗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되고 그의 왕위를 누구에게 계승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한 왕가의 상속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의 이야기, 너무 중요하죠.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의 물줄기이니까, 생명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를 것인가, 그냥 맨홀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바다에 가서 하수구로 나가버렸다, 그게 아니고 젖줄이 메마른 땅과 그리고 대지를 흐르고 흘러 그게 생명의 줄기가 되어야 하겠죠. 라인강 1300km 독일의 젖줄이 되듯이, 운송수단이 되듯이, 그리고 모든 과일과 곡식의 그런 수원지와 공급원이 되듯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타고 흐르면 그게 열매가 되고 또 열방을 살리는 생명샘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누가 그 통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역사의 주인공인가? 누가 이 이야기를 주관해 가는가? 누구의 결론이 맞을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누가 거기에 키를 갖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더 많이 애를 태우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재정줄을 대는 사람이었나요? 운이 좋은 사람이었나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서는 결론을 내릴 주인공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는 요압, 아비아달, 아도니아. 매일 큐티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이름이 익숙할 것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웬 외국 이름들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네. 구글을 쳐보시면 나올까요? 열왕기상에 이 서두를 장식한 이 다윗의 계승자,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끝을 알 수가 없거든요. 누가 킹메이커가 될까? 누가 최종적인 왕의 자리에 앉게 될까? 즉 열왕기상 이 스토리의 서두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을까? 먼저 치고 나온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도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지금 가장 연장자 서열 1번이 되는 사람은 아도니아입니다. 그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물이 좋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물이 좋았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인물이 좋았다는 것은
뭐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 같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에게 호감과 인기가 있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서는 왕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데 요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굉장히 힘이 있는 장군, 무관이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어요. 요압이 왜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 하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요압은 피가 차갑고 잔인한 무관이죠. 아마도 아도니아가 군주로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왕이 되는 게 자신의 말년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이 아도니아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자기를 이 이야기에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역사에 자기를 주인공으로 타이틀 롤로 생각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당당함이 아도니아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주인공은 뭐가 주인공이에요? 비극이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운의 아도니아 뭐 이런 제목을 붙일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왕이 되고 싶었고 자기가 그럴 만한 서열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막연한 사람들의 호감을 기댔고 그래서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당연히 주인공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되죠. 스스로 왕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자기를 선포하지만 한 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누가 주인공일까? 요압일까?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함께 요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요압은 이제 노쇠해졌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움이 좀 사라졌죠. 용맹스러움이란 뭘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을 가질 때 오는 힘이죠. 근데 요압이 늘 옳은 일을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가 용맹스럽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리고 다윗의 편에 늘 요압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용맹스러움을 과시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다윗이 실족하고 그러니까 요압도 흔들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요압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갈수록 멀어지고 다윗에게서도 멀어졌습니다. 바둑에서 돌을 자꾸 마지막에 중반전에 넘어가면서 돌을 잘못 두는 것을 패착을 둔다 그럽니다. 돌을 자꾸 잘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런 길을 걷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는 전적이 화려한 오성 장군이었지만 그는 기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이쪽 저쪽에 기준이 없어요. 그는 사울의 신복인 아브넬 장군을 죽였고요. 다윗의 신복인 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둘 다 비겁하게 죽였어요.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그 원한을 잊지 못해서 그를 무방비 상태에서 죽이고요. 또 아마사도 포옹하는 듯 하면서 칼을 복부에 꽂았다. 성경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을 받아서 우리아를 죽였고 또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요압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늘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왔을 때 요압이 걸림돌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솔로몬에게 요압을 치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요압,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유력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거죠. 근데 아비아달은 별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대단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아, 저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이게 대세이구나 생각한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기도하는 힘이고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에게는 그런 결정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비아달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도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그때 노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해가지고 다윗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다윗이 그를 받아주고 그를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독과 함께 아주 중요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런 기둥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다윗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신은 영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편에 섰는데 그게 잘못 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방 뿔뿔이 흩어지고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아비아다를 파면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높이 가까운 아나돗으로 낙향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다윗의 은혜를 한번 입었고요.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나돗이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유다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밭을 사죠.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멸망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궁리할 때 그는 아무 값어치가 없는 땅을 삽니다. 그게 퍼포먼스, 예레미야의 퍼포먼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물로 사랑하던 예레미야의 퍼포먼스. 그래서 가치가 없어진 남의 땅, 빼앗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익숙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아비아달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 저를 다시 교회로 되돌린 것은 이 반즈라는 성경 연구가가 쓴 예레미야 주석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그 영어 주석을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이야기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는데 어쨌든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낙향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됩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몫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 반대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주인공일까? 다윗, 나단, 바세바, 솔로몬. 이야기의 키를 주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우선 다윗 왕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70이 이제 막 되었는데 육체적인 쇠약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거동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은 뭘까요? 장수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뭐 무지막지하게 오래 살았고요. 그게 오늘날과 같은 연대기이냐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판단은 유보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120세가 기본 표준이 됩니다. 그렇죠. 피검사하면 표준이 있죠. 노미 당뇨검사에도 표준이 있고요. 그래서 120세가 맥시멈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딱 그 기준으로 120세
딱 사는 거고요. 예, 여러분도 더도 덜도 말고 120세까지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섭섭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까지 삶은 어떻게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나라가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공중에 새도 들에 백합화도 주님이 먹이고 키우시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다윗은 지금 70에 지금 골고루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사람들은요, 야곱이 라헬에게 사랑에 빠질 때가 몇 살인 줄 알아요? 70대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는 노인 열전입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3만 명을 파송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간 선교사님들이 이제 늙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회, 선교사 수련회를 가보면요, 노인 열전이에요. 기본이 60대야.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보니 저도 이제 그 반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첫마디로 항상 선교사님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노인 열전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인생을 나누는 구별의 그 연령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춘기도 늘어나는 거고요. 예, 중년기도 늘어나고 이제 장년기도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이나 예, 이제 70대에 계신 분들 또 80대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형이라고 부르세요. 예. 저는 우리 남상복자님 그래서 상복이 형이라고 부르죠. 미니 형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요. 30대까지는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세요. 네? 형아. 그렇죠. 왜냐면, 네, 다윗이, 다윗 형이 지금 힘이 없어요. 7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힘이 없다고요. 육체적인 쇠약은 영적인 것하고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범죄를 저지르죠. 보통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그냥 뭐 그러려니 뭐 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결정적인 모델 케이스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는 또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 회개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범죄와 심판, 회개와 용서를 겪으면서 그는 회복됩니다. 예.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언제나 회복은 되는데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불화와 반란을 겪게 되고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의 이미지에 긴 흠집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정신, 육체, 영적으로 약화되면서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준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인구조사는 왜 하냐고, 왜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인구조사를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노쇠한 왕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겪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아, 다윗이 흔들리고 있나? 아니면 다윗이 노쇠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는 힘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주인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강건함으로 승부하거나 자기의 전성기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퍼즐 조각과 같아요. 퍼즐 조각은 자기 혼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퍼즐은 붙어 있을 때, 퍼즐은 연결될 때 퍼즐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체인과 체인의 미덕은 뭐예요? 체인의 미덕은요. 연결되는 것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 나라의 그 붉은 줄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럴 거예요. 제 사역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 영향력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고립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미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에게 대한 인수인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주연이냐고? 아니죠. 퍼즐이 무슨 주연이에요? 체인 하나가 무슨 주연이에요? 그런 거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까지 다윗을 지탱시키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의 모습께 합당하게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짐에 가서 아무리 워크아웃 그리고 어디 가서 운동한다고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면요, 몸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날,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새는 우리가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회복될 거예요. 네. 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육체가 회복되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책임져야지 뭐 어떻게. 근데 특새 동안에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세바의 얘기를 해볼까요? 바세바는 차기 왕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왕의 태후가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바세바는 병든 다윗을 시종하는 역할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수넴 여인 아비삭이 차지하고 있고 바세바는 역할이 없어요. 다만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솔로몬과 자기는 이제 버림받은 처지이고 죽은 목숨과 같아요. 왜냐하면 바세바는 왕실의 공주 출신이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과 이 죄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의 회개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시죠. 예. 상처는 남겨두시지만 용서하시죠. 회복시켜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상징으로 살려둔 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솔로몬이 찜찜했어요. 저것도 죄의 자식 아니야?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김재희 목사님하고 얘기했나요? 벼락을 맞아도 천 번은 맞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인 거예요. 바세바에게 무슨 의의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달려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데 알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나단이 시킨 거예요. 바세바는 그럴 용기도 없었고 지혜도 없어 보입니다.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 가서 왕에게 그 얘기를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를 총애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한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와서 그렇게 호소하기 전에도, 나단이 얘기하기 전에도 벌써 마음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다음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솔로몬을 두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서 그가 할 마지막 중요한 일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잔악계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악계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물꼬가 흘러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 가장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조선의 백성과 민중들에게 이 생명구원의 복음이 정말 자기의 이야기처럼 그 전혀 낯선 뭐 중동 땅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러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할머니들은 자신의 그 기구한 운명, 그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됐죠. 서구 사람들이 놀라죠.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모이고 니들은 원래 샤머니즘 아니야? 그냥 뭐 샤머니즘이 뭐? 예? 니들은 불교 아니야? 샤머니즘 아니냐고?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 믿었거든. 예? 그렇죠. 예. 온 세계에다가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거든. 그런 우리가 어느 날엔가 다시 멀어져 버리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세속화되고 물탄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복음의 계승, 복음의 전달,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마치 한처럼, 마치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염원처럼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알기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텐데 주님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300교회, 이건 듣기 좋은 말 하려고 아무 말이나 여기저기서 곤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의 복음을 심어, 너무나 어렵잖아요. 아까도 우리 딸들 셋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 걔들은 거기에서 딸들도 이렇게 핸드폰을 중심으로 모여있더라고요. 뭐 재밌는 일이 있냐 그랬더니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가면서도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컴퓨터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 그들이 좋아하는 우리 동시대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죠? 거기서 정해준 말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유통하는 관계들을 갖게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퍼즐 조각을 붙여서 생명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흘러가게 할까? 거기에 인류의 미래는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전공학은 발달하겠죠. 예. 미디어도 발달할 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손댈 수 없는 거죠. 그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다른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고리를 걸 것인가? 그래서 복음이 기관차가 되어 다시 그들을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바로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은 역시 주인공이냐? 주인공은 아니죠. 결정적인 조연, 씬 스틸러입니다. 일단 이 나단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해관계,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제 묘비에 좀 누가 적어주세요. 몇 사람한테 죽으라고 매여 있었다. 뭐 다수결을 좋아했다. 명예에 사로잡혔다. 그거는 복음주의자로서 치욕적인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에 연연했다. 코테스 빌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나단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이해관계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한 게 아니다 얘기한 사람이 나단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청천벽이라에 드러내고 책망한 사람이 또 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게 책망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왕좌에서 내려앉아 옷을 찢고 자기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세바에게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치시죠. 나단은 그 사실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가지고 첫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1년여를 넘게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하고 다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요, 그래서 정당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안 봐주시면요, 그것도 아직도 정당성이 없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뭐 조금 영향력이 있었다고, 친일의 후손이라는 얘기. 렛대르가 아직도 100년이 지나도록 따라 붙는데 두 번째 아이거든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그 솔로몬에게 가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저는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장 과정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나단의 성품으로 볼 때 솔로몬에게 보험 든 것 같진 않아요. 그에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덕 본다. 아니요. 나단에게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기에 적당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해요. 제가 쓰기 좋아하는 표현, 그런 면에서 우리도 솔로몬입니다. 야베스처럼 느헤미야가 너를 수고로이 낳아서 존귀함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게 야베스의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월의 축복을 대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스펙도 쌓고 고학력에다가 할 거 다 했는데 운이 안 따라주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냥 운만 한번 팍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럴만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이제 이 고리를 꿰게 도와주세요. 다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단은 그래서 솔로몬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잡한 인간관계와 이권에 얽혀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단의 판단은 옳았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니,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가지고 재단불을 붙잡고 SOS를 칩니다. 솔로몬에게 자기를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순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바보 아도니아, 다윗 왕의 그 시중을 들었던 수넴 처녀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아주 명을 재촉해요. 저런 사람을 왕으로 옹유했다니. 여러분, 주인공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선왕의 부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아도니아가 그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은혜의 아들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와 그럴만해서 그랬느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인가? 생각해보니까 열왕기서를 읽고 열왕기서 11장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역대서를 읽어보니까 답이 나와요. 솔로몬의 역할은
왕국을 넓히고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의 왕토가 지경이 넓혀지죠. 그리고 온갖 나라와 정략결혼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열왕기서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유일한 그 의의는 업적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줄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게 출애굽 정신이고 신명기 정신이거든요. 출애굽, 그리고 그 출애굽의 정신을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듀테라노미, 이 신명기, 그건 뭐냐면요, 온전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라. 즉 인생의 주인공은 너희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조차도 멈추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모든 일들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조차도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어려워. 부모님도, 저희 또 차가의 어른들도. 임종의 순간, 또 고통의 순간들이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그 순간에 숨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 변집사님도 마지막 기도에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하고 또 주님 나라에 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을, 광야 시대에 성막을 건축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을 솔로몬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세우는 그 출애굽 신명기 정신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럽의 주님의 복음의 성전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다시 무너진 땅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고 솔로몬이 돼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방을 따라 하나님이 이곳저곳으로 보내신다면 그곳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되고 성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전을 세우는, 인간관계와 이해관계에 흘러서 피곤해지고 지치고 없다 없다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 그런 얘기만 늘 하고 사는, 좋은 날이 언제 올까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숨을 멈추고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그 거리를 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4절은 나단이 다윗의 집을 축복할 때, 앞에 거는 시내산 언약이고요, 이것은 다윗 언약이죠. 다윗의 집을 축복하면서 한 약속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 모든 게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길로 행하라.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인공,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고 그가 우리들의 삶의 길들을 다 딕티렌하고 계신다. 그런 거.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것은 얼굴마다 앞에 세운 인기 배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그런 그릇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의를 두는 예배를 일으키시기를 그쪽에서 그의 편에서 바랐던 거죠.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입 열고 있는데 감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10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는 이를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마음이 높아져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반면교사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솔로몬의 역할을 거기까지만 자릅니다. 매정한가요? 성전까지만 자르고 그 위에 솔로몬은 역대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요, 역사에서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삶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인생의 고리를 갖다가 걸어주실 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하나님, 연출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해피엔딩 할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람에 흩어지는 개와 같이 살지 않게 하소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자랑 삼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가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의 프리즘이 되어서 그 빛을 통해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 열매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주님, 그리고 우리의 조국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솔로몬처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